그러면은요 그 위중혈을 뚫어서 이 혈액 순환을 잘 시키려면은 그럼 저희가 어떻게 해야 돼요? 제가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. 네. 아 부부 또는 가족끼리 집에서 할 수 있는 체조를 알려드릴 텐데요. 오. 네. 시범조가 필요합니다. 네. 뭐 연배도 비슷하시고 네. 뭐 키도 비슷하시고 성격도 참 비슷하신 아, 누가 네, 왕쌤과 김쌤 앞으로 김아진 씨. 두 분이 사시면 상당히 좋은 방법이 있는데 일단 두 분 마주 봐주시고요. 네. 그리고 앞으로 손을 내밀어서 손깍지를 끼워주십시오. 자, 우리도 한번 해봐봐. 손깍지를 끼고. 자, 주의할 점. 등은 쭉 펴시고요. 자, 골반. 네. 이 자리를 중심으로 폴더 인사. 쭉. 아, 이게 안 되네. 아, 앞으로 숙여보세요. 아, 폴더 인사. 쭉. 아, 고관절을 네. 꺾어서. 그 숙이세요. 자, 이 상태에서는 조금 더. 맞죠. 신부 맞죠. 자, 팔 쭉 펴주시고요. 이렇게 하니까 오금이 땡기네. 네네. 오금이 팔도 쫙 늘어나게 해야 됩니다. 자, 이 자세에서 정지. 자, 제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. 네네. 우리 몸에는 5대 림파절이 있거든요. 네. 무릎 뒤, 서예부, 겨드랑, 목, 귀. 네. 여기가 공통으로 자극을 받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. 자, 이 상태에서 10번을 아래쪽으로 내려갔다 오겠습니다. 한 번, 두 번, 세 번, 네 번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. 잘한다. 잘한다. 자, 끝난 게 아니고요. 자, 왼쪽으로 회전 세 번. 어머. 저건 어려워. 관객들한테 회전, 인사. 회전. 저건 어려워. 관객들한테 회전, 인사. 회전. 저건 어려워. 한 번 더. 와. 회전. 어머, 저거 어려워. 아이고. 자, 숙이고. 자. 아, 유연성도 길러지겠는데요. 세 번. 아이고 잘한다. 연속 동작. 잘한다. 세 번. 잘한다. 아우 잘하시네. 아우 더. 와. 근데 하나 신기한 게 있었는데 둘이 깍지 끼고 이렇게 가만히 있었잖아 처음에. 가만히 있는데도 여러 곳에 막 자극이 오는 거예요. 그렇죠. 네. 다 뒤에가 땡겨야 돼, 오금이. 저게. 오금이 자극이 많아. 아, 자극이 많아요. 네.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 몸을 펴줘도 확 피가 도는 느낌이 있더라고요. 자극이 찌릿찌릿하게 오시죠. 예. 예. 그게 바로 우리 몸에 있는 5대 임파들이 자극을 받고 있다는 신이고요. 그렇구나. 네, 그렇게 좀 당기는 느낌이 있어야지, 있어야지 밑에부터 올라오는 림프절들이 쭉쭉쭉쭉 짜서 위로 올라올 수가 있는. 그러니까 이게 보면서 이렇게 좀 열이 네. 나는 것 같지 않아요? 그러니까 운동이 많이 되는데 이게 그러고. 요걸 갖다 자주 하실 필요 없고요. 아침에 한 번,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한 번. 이렇게만 하시면은요. 하루 종일 우리 몸에 쌓여있던 찌꺼기 네. 물질들 있죠. 또 호흡을 하면서 마셨던 공기 중에 있는 여러 가지 세균들. 네. 특히 요즘 걱정되는 바이러스들. 밤새 편안하게 주무시면서 밀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가 있어요. 네. 잘 배웠습니다. 고맙습니다.